안녕하세요. 3월 중순이 되니 정말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남쪽 지방은 이미 봄 기운이 완연한데 이곳 중부지방에는 이제야 봄을 알리는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수유꽃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으로는 2104년 산수유꽃 축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산수유 축제 취소와 더불어 여러가지 제한이 많지만 산수유 꽃바람의 유혹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산수유 동산으로 꽃구경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육계정은 조선 중종시대 기묘 사화의 난을 피해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던 6명의 선비가 피난하였다는 곳으로 지금도 고을 어르신들은 육계정 육현 추모 행사를 위해 제례를 올리며 오랜 세월 높은 뜻을 받들어 역사의 마을로 지켜오고 있다 합니다.
연인의 길인 돌담길을 따라 돌면 마을 뒤쪽 바람막이 산인 원적산이 마을을 지킵니다. 몇 개의 돌 계단을 오르면 바람소리, 새소리와 함께 들꽃과 산수유가 길을 열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손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인 2104년 산수유 꽃동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며 노란 봄물에 젖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맑고 바람소리, 새소리의 봄의 향기가 무르익어지는 이곳 꽃마을 산수유 꽃은 3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하니 오셔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